첫 소식입니다. 지난 가을 원주시가 섬광유역 한 마을에 진입교를 강제 철거했다는 소식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하천 불법 구조물이었기 때문인데요. 반년이 지난 지금 그곳에 또 다른 임시다리가 등장했습니다. 불편함을 호소하던 주민들이 이번에도 무허가로 설치한 임시다리인데 이번에도 지자체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행정대지배법 제3조 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중장비가 마을 입구 하천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체합니다. 지난 2017년 원주시 가년리 한 마을 주민들이 임의로 놓은 다리를 원주시가 강제 철거한 겁니다. 지난해 11월 원주시가 강제 철거했던 마을 진입교입니다. 주민들은 7개월 만인 지난 6월부터 진입교를 임의대로 설치하고 다시 통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진 다리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공작물. 15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은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임시 다리가 없으면 물길을 이용해야 해 폭우 등으로 수위가 높아지면 마을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그 2주가 되든지 다리를 놓든지 그때까지만 임시 허가를 해주면 되는 거죠. 행정대 집행을 또 하면 저희들은 또 놔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이게. 하지만 원주시는 임시 다리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차례 자진 철거를 명령했지만 계속되는 불응에 주민들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국가하천에 임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임시 진입교의 침수, 붕괴 등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집단 이주 대책도 추진합니다. 다음 달 특별 전담팀을 꾸리고 보상가 책정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이 하여튼 만족하시면서 나갈 수 있는 그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마무리해서 그 사업이 이제 해소되는 걸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원주 전말마을. 생활과 안전의 중심에선 진입교를 놓고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